오늘 받은 그 따끈따끈한 가격 정보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곧 분양을 앞둔 코키틀람 최초 워터프런트 대단지 프레이저 밀스 현장 부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워터가 프레이저 리버. 오우, 괜찮은데요? 저쪽 뒤로는 역시 서리 센츄럴이 보이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정말 여기에 5,50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엄청난 세대수를 자랑할 거고 이 부지가 96에이커인데 한눈으로 느껴집니다. 엄청난 부지에 지어지는 프레이저 밀스. 오늘 어느 정도 가격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자마자 제가 바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원베드, 제일 작은 원베드룸이 593스퀘어피트입니다. 그게 A1 플랜이고요. 그리고 625스퀘어피트까지 A3 플랜이거든요. 이 가격이 50만 불 중반에서 시작한답니다.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56만 불로 한번 계산해보자. 56만 불에 이 593스퀘어피트를 나누어 보면 dollars per square foot이 나오잖아요. 스퀘어피트당 얼마냐? 944불로 떨어집니다. 와우.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A3 플랜인 625스퀘어피트로 계산해보면 896불이에요. 스퀘어피트당. 그 다음 사이즈가 1&10인데 641스퀘어피트부터 722스퀘어피트. 네, 정말 쾌적할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0. 가격이 60만 불 초반에서 시작한답니다. 저희가 한번 62만 불대로 계산해봤어요. B1 플랜 641스퀘어피트 나눠보면 960불 정도가 나옵니다. 스퀘어피트당. 계속해서 2베드룸 넘어가게 되면 C2 플랜인 894스퀘어피트에서 C5 플랜인 992스퀘어피트. 가격대가 80만 불 중반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6만 불로 계산해보면 C2 플랜인 894스퀘어피트면 dollars per square feet이 961불로 떨어집니다. 2베드룸이 여러분. 계속해서 2베드룸 플러스 10을 설명해드리자면 D3 플랜인 906스퀘어피트에서 D1 플랜인 961스퀘어피트 시작 가격이 80만 불 후반대에서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만 불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926불에서 986불로 대략 계산이 되어집니다. 2베드룸 앤 10이 언더 1000불이에요. 매력적이죠. 개발사 BD, 위치 유나이티드 블루버드와 킹 에드워드 스트리트. 디파짓은 2베드룸 그 이상은 15%, 1베드룸 그리고 1베드룸 10까지는 20%.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동일하게 계약하실 때 5%.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5%, 그리고 대략 그로부터 9개월 뒤에 5%. 이게 2베드룸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베드룸, 그리고 1베드룸 앤 10은 나머지 5%는 마지막 세 번째 디파짓 낸 그 1년 되겠죠. 1년으로부터 6개월 후에 최종 5%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공 때, 2028년 때까지는 더 이상 내는 게 없죠. 그리고 모든 유닛이 다 원 파킹, 원 스토리지가 들어갑니다. 모든 파킹 당연히 EV 레디 되겠고요. 파킹 하나를 더 추가로 하고 싶다. 45,000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눠드린 이런 콘도 유닛들 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도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도 5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 36층 펜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유닛들의 각 플로 플랜을 저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담하고 고민하면서 적합한 유닛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그리고 PD님, 이게 완공이 2028년이니까 약 5년 남았잖아요. 5년 뒤에 가격인 걸 다 감안하면 더더욱이 이게 진짜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네, 50만 불 중반인데 거의 600스퀘어피트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원앤텐도 마찬가지로 60만 불 초반에 오는 뒤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좀 가슴에 벅찹니다. 네. 저도 그 예전 이건 또 TMI이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올림픽 공원 근처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조성되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갔던 그 기억이 나서 진짜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뀐 것처럼 변했던 그런 부지 뭐 등등을 제가 실제로 겪어서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프레이저 밀스가 네, 지금 이 허허벌판이지만 여기에 5,500세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첫 번째 데뷔를 그리고 50만 불 중반에 사신다면 와, 그걸 도와드렸다?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